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힘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울수록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때는 교사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11시에 못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래가 2부 예배 때는 3부 때보다 숫자가 더 적으니까 더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려면 에너지를 2배, 3배를 다 쏟아서 그분들의 마음에 좀 뭔가 불을 붙이고 싶은데, 이야, 너무너무 막 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 11시 예배 오신 분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임재해서 막 소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예수님 때문에 좀 춤을 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찬양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이런 찬양 해보셨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햇빛 같은 기쁨, 빗줄기 같이 금광 같은 기쁨,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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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거기까지. 야, 우리 반주자님 반주 너무 잘하신다. 박수 한번 합시다. 아, 앞으로 부흥회 대할 때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막 찬양이 나올 때 바로 반주할 수 있는 거는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겁니다. 제가 음이 틀려도 다 알아서 그냥 치시잖아요. 이야, 진짜 멋있다. 부럽습니다. 예, 은사가 부럽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예?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막 절망 가운데, 넘어진 가운데, 쓰러진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좀 들려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찬양으로, 그리고 헌금으로, 헌신으로,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받아져서 생수의 강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넘쳐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왜 힘들고 어렵고 축 처지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예, 성도님들 신방하고 기도 좀 받고 뭐 이래 하다 보면은 진짜 어떨 때는 막 축축 처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 고쳐주고 다 풀어주고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떨 때는 막 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 영혼이 날마다 살아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주의 말씀이 또 막 생명으로 역사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혼 구원에 집중된 바울의 삶, 이걸 좀 짧게 좀 더 친근하게 바꿔보면 행복한 바울의 삶, 이렇게도 한번 제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번에 보면은 바울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거기다 기록했는데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할렐루야. 벌써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우리 크게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땅에 있고 육신의 정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되 이렇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 전에 내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을 내가 전부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였던 사도 바울은 땅에 보이는 것에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었던 삶에서 영적인 곳으로 딱 옮겨져서 이 마음이 끝까지 초지일관되게 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은혜가 입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마음이 땅에 속한 것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땅에 있는 어떤 일들이 잘 될 때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힘이 나고 세상을 다 소유한 것처럼 기뻐하다가 그런 것이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될 때에는 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고 그러면서 그냥 불이 다 죽어 힘이 쫙 빠져 아무 소망이 없는 시체처럼 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데 그 영광과 찬양과 감사가 사라지고 세상에 땅에 있는 것으로 전부 묶여가지고 눌려가지고 그렇게 쭉 쳐져 있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제일 기뻐하냐면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 속에 너희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심어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을 내가 다 뺏어가가지고 너희들이 죽은 시체로 앉아있으니 내가 참 좋다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그 누가 슬퍼하시냐?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고아 같이 놔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했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은 네 신비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둔 그 언약은 어디다 버려버리고 마귀가 말하는 말만 듣고 마귀에게 따라가면서 왜 땅의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슬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심어주셨습니까? 생명의 씨가 거기에 심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귀가 그 주님의 말씀을 도적질에 가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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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주님을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심겨진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여러분이 항상 사모하고 그를 지켜나가고 넘치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상식적인 거 사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무리 건강하고 뭐 여러분 정말 뭐 미스터 무슨 대회 나가가지고 상 받을 정도로 근육질의 남자랄지라도 밥을 계속 안 먹으면 다 근육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뼈가 뼈만 남고 가죽만 남고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 진리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통로가 그곳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믿음의 역사가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을 멸시치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날지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지 않으면 영혼은 죽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육신 죽게 되는 원리처럼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컴컴해지고 무기력하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시체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오신 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주중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요. 예전에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밤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은 공동묘지 있잖아요. 성도들의 묘지 쭉 있잖아요. 그 꼭대기 맨 꼭대기 올라가서 산에 밤중에 가서 기도했었습니다. 돗자리 깔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혼자 갔는데 거기 산 꼭대기 바로 밑에 언덕배기에 텐트가 하나 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누가 기도하시나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자분이 기도를 하시. 아마 권사님인지 몰라요.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공동묘지에서 막 기도하시다가 아 저분의 기도 텐트구나. 그날 몹시 추웠거든요. 그 산 꼭대기 물론 높은 산은 아니지만은 이 산 꼭대기에 있는 거기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요, 저분의 영혼은 지금 엄청나게 행복할 거다. 지금 저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에 올라오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들려오는 소리가 벌써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소리예요. 여러분 그 추운 새벽에 텐트에 들어가서 기도할 헌신의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것도 건강을 위해서 찾고 어떤 걸 먹으면 더 건강하지, 어떻게 운동해야 더 건강하지,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주의 응답이 오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살아나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입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간증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간증 중에 간증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오늘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여 내 영혼도 이렇게 살려주시고 주여 나도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힘있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충만해져야 돼. 충만해져야 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바울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세상의 지식이 충만한 사람, 가문의 여러 가지 것으로 존경받을 만한 가문, 학벌로 학파로서 아주 존경을 받을 만한 학파 출신, 지도력에 있어서 사회적 포지션에 있어서 아주 그 사람은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도 내가 율법을 지키고 따라가는 나의 의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쉽게 하고 판단하기를 쉽게 하고 심지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무서운 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가치관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가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 기도받고 눈이 떠지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가문과 명성과 땅에 있어 귀하다고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목적 삼고 살아갔던 이거 외에 이거 말고 그것을 초월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귀하다고 여겼던 것,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 내가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을 최고의 가치요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푯대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소리 들으면서 또 다른 쪽으로 귀가 쫑긋해지고 시선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고 발걸음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다가 집중된 하나님께 집중된 은혜에 집중된 복음에 집중된 삶을 놓쳐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다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며 살았는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 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영혼 우리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고 믿는 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하고 다 부활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바울이 그 확실하게 바울은 그걸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언젠가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설 터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급한 해결해야 될 일이고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안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나타나실 것,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실 것 그때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고 탄식의 날이고 후회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날이 될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환희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찬미의 날이고 아멘이 너무나 시원찮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날도 추우니까 우리 부흥회 하자고요 부흥회 예? 심령 부흥회 예?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야 기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 기쁠 거 아닙니까 예?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 영광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아도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업다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잘될 때에도 안될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그리스도께 오늘 1절에 집중되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요 그분의 나타나실 것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어미 명하노니 우리가 어떤 것을 증인 삼고 어떤 것을 증거 삼고 말한들 그게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예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보다 더 엄청난 권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엄청난 여러분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바울이 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도 다 지나가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는 로마인들이 올림픽 마라톤을 하면서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줬습니다 나무 월계수 나무 잎으로 만든 월계관은 씌워줄 때는 황제가 씌워주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칠 때는 그 순간은 너무나 좋고 뭐 기쁨이 있었겠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나무로 만든 그 면류관은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집니다. 땅에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위하여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집중력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죠.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지금 살려 주옵소서. 네. 할렐루야. 살아나셨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심령에 불이 붙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군대 마치고 신학교 3학년 복학했는데 우리 학교 학장님이셨던 분이 스포츠 선교회를 만들어서 88 올림픽 동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 전도하게 해서 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설명회 할 때 가가지고 주님 나도 헌신하기 원합니다. 내가 뭐 영어도 못하고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려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뽑혔어요. 손 들면 뽑아주는 거예요. 똑똑해서 뽑아준 게 아니라 열정 가지고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뽑혔는데 뭐 성공의 신부도 계시고 뭐 여러 다른 교파에서 온 사람인데 제가 팀장이 됐어요. 성공의 신부가 영어를 잘하겠어요? 제가 잘하겠어요? 성공의 신부는 영국 사람인데 성공의 신부가 영어를 자기 말이니까 잘하죠. 그런데 그 팀장이 제가 됐다니까요. 버벅버벅 버벅버벅 하는 제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은 전도 구역이 대학로의 마로니의 공원, 그 다음에 잠실의 석촌호수에 있는 놀이마당, 이렇게 하는 놀이마당. 예. 그래서 세 군데를 저희 구역이 됐는데, 이제, 마로니의 공원이나 뭐, 저기 잠실의 석촌호수 같은 데는 뭐, 너무너무 좋은 이렇게 일반적인 자리니까 별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뭐 영어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전도 문구만 암송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나가면은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외국인을 보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가가지고 막 뒷머리만 보여도 가가지고 노란 머리 보이면 가서 막 붙잡고 전도하고요. 진짜로 그랬어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제가 늘 간증했지만은 제가 막 부자로 살고 막 하루 밥 세 끼 다 먹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삐쩍 말라가지고 겨우 폐결핵에서 벗어나고 교회에서 잠자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도대체 당신이 뭘 자랑할 게 있어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냐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 쉽게 말해서 너는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전도냐 예수냐 이런단 말이에요. 네 밥도 못 먹고 살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뭐 못하는 게 너무 많아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주님께서 주님을 증거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더라고요. 버벅버벅 거림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소망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참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영어 잘하는 성공의 신부는 팀워드로 만들고 저를 팀장으로 세웠을까? 예? 그 대학로에 가면 성공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가지고 기도인들한테 제가 뛰던 거예요. 그분이 거기 주임, 우리로 말하는 목사님인데.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불이 있는 사람을 주님 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노치하고 힘들고 뭐 이런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전하면 욕먹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다 쫓겨나고 막 직업도 없고 막 숨어 지내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수록 복음의 능력이 더 잘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이런 지경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인데 환경 때문에 내가 일어나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생명입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 아니겠어요? 예? 이야, 지금 바울이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흩어지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네가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힘드냐. 네가 21, 22살 지금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그 핍박의 많은 환난 속에서 영혼들을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너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라. 네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해라. 1절 말씀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에게도 아멘이 되어지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도 아멘이 되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향한 집중력은 두 번째, 바울의 초지일관된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는데 이 집중력이 삶의 초지일관되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2절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라. 예수가 생명이심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소망이신 것을 전파하라. 예?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승리자이신 것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을 전파하라.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살아갈 소망이 되는지를 전파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사복음서가, 사도행전이 다 그런 말씀으로 채워진 거 아니겠어요? 죄와 허물로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의 삶도 육체가 되어 죽어버린 영혼들이 수많은 불의와 불공평함과 정말로 모든 죄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고 눌려있고 포로되어 죽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면 탄식할 소리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니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먼저 살아나시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람 살립시다. 살아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예.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얼굴 안 펴지면 집에 못 보낼 것 같아요. 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얼굴 핍시다. 예. 얼굴은 다리미로 피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피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눌림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면 펴지지 뭐예요. 예? 그게 예전에 우리 연로하신 연세 있으신 부흥사님이 금년 초인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자꾸 피자 피자 하셨잖아요. 피자 잡수고 많이 얼굴 피라고 웃은다. 그분의 유머예요. 70세 유머. 예. 그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얼굴이 펴지고 마음이 환해지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넘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울하게 있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의 말씀이 임하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자기 육신의 자신의 욕망을 예? Their own evil desire 자기 자신 안에는 악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스승 그런 말을 많이 전하고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귀가 솔깃해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시대가 온다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도 그런 시대잖아요.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땅의 것에 집중하도록 수없이 들려오는 뉴스들이 사람들의 소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절망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땅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귀가 가려져 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 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5절에 보면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한번 더 합시다. 내 직무를 다하라. 목사의 직무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죠. 성도의 직무도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죠. 할렐루야.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직무 전도자가 그겁니다.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 이 말은 이벤젤리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전하는 자잖아요. 전하는 자. 그럼 내 안에서 이벤젤리즘 복음이 살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렇게 되심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부흥의 자리에 있으니까 두 손 들고 하면 합시다.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 벌써 몸도 따뜻해지고
얼굴도 환해지고. 우리 옆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얼굴이 천사입니다. 예? 예?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세상에 얼마나 좋아. 아, 너무너무 좋아. 어제 이제 어젠가 그젠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식사하는데요,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어디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굉장히 그 저 설교 들었는데 은혜스럽다고. 그래서 아 그분 누구세요? 그랬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제가 휴대폰에 검색해가지고 이게 아 이분요.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 TV에서 한번 딱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숙소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두세 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한 편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4장 강의하시더라고.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어요. 그 왜 그런가?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잖아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한계를 초월한 기쁨이 솟아나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그 믿음장을 막 읽다 보면요, 여러분의 속에 분명히 불이 붙을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히 않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졌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삶의 위기들을 능력으로 돌파했는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슴에 불이 붙을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내 인생도 돌파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간증할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요 아침에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혼자 좋아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삶은 항상 업다운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 주의 말씀 붙잡고 늘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그런 주님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바울은 참된 목적을 이루게 하여 어떤 자세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까?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언약이 믿어지니까요 죽고 사는 것을 바울이 주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 4장 6절을 큰 소리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전제와 같이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는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제물에 부어가지고 드리는 제사, 그걸 전제라고도 하고 관제라고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해서 피가 그 전제처럼 쏟아지는 그 순교를 지금 예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런 순교자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 정도 아주 하나님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에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예?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자녀들의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두렵겠어요? 예? 월급이 좀 줄어들었다고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생명을 하나님께 지금 바치고 걸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 여러분 주님이 큰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작은 것에 묶이지 않은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저 뭐 꼼꼼하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꼼꼼하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건 좋은 것이지만 너무 조그만 것에 걸리지 마시고 또 인생하지 마시고 좀 넓게 크게 막 흘려보내시기 좀 바랍니다. 예? 물질이든 재능이든 헌신이든 말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자기 기준에서 헤아려. 너무 헤아려. 그래서 거기서 시험 들고, 그거 가지고 교만해져. 예? 얼마나 좁은지 말이에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내가 생명을 전제로 드리기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가 초지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자. 주여 이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하다, 칼로스, 좋다, 아름답다, 고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싸움들이, 인생의 싸움들이, 인생의 씨름들이 있는데 영원한 가치가 있고 생명을 창출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한, 거룩한, 고상한, 아름다운 싸움을 위해서 내 인생이 헌신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다 이 말.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런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가정 속에서 한 영혼 더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네?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 대면 다 아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아버님도 개척자셨고 당신도 개척자신데 아버님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신 받기 직전에 아들 가족을 이렇게 불러놓고 유언을 하셨던, 유언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한 명 더, 한 명 더, 원 모아 한 명 더, 아들아 한 명 더 주께로 인도해라. 한 명 더 주께로 인도해라. 예? 그 유언이었어, 유언. 너는 이 세상에 잘 돼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라, 부자가 되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한 명 더 원무아 한 명 더 주께로 인도해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새빛가족 여러분, 오늘 또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요 불신자를 주께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정말 늘 회개하고 막 가슴을 치는 그런 일이 전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물론 때가 되면 주님이 걷어주시겠지만은 계속 전도 메시지를 보내고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예. 근데 그 참 막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얼른 지금 막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럴 때 낙심이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받는 전도 문구라도 거절 안 하고 받아준 것만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응하게 하시겠지.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무시당하는 느낌, 외면당하는 느낌, 이 사람도 지금 뭔데 나한테 자꾸 이런 걸 보내나,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 때 있죠. 여러분도 안 해보셨나 보네. 미국에 집회 갔을 때 그 은혜 받은 권사님이 자기 동생 전도해 달라고 주소 알려줬어요. 전화번호 알려주고 저 파주에 사시는 분이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예,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연락하는 것 자체에 부담스러워. 그래서 제가 그래도 부탁을 받았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매일 제가 이제 말씀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차단을 안 시킨 게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차단을 안 시킨 게 고마워.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답신이 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분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디모데에게 오래 참으라.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읍시다. 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끝까지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하면서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나가던 사람 들어왔으면 놀라실 것 같아요. 근데 거룩하게 놀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하다가 막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랬잖아요. 놀랬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면 거룩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놀래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하면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놀라는 게 당연한 거죠. 사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놀라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주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인천에 있는 인천 주안동에 있는 주안성결교회에서 신학생 때 전도사님 보조로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에 제가 중등부 전도사님 밑에서 보조로 신학생 보조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청년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그 칠보산 기도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수원에 있나 뭐 그래요. 갔는데 한 4,50명 간 것 같아요. 갔어요. 여름에 이제 낮에 막 공동체 훈련하고 뭐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저녁에는 기도원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마가 다락방처럼 임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봤던 그 사실을 자기들이 경험한 거예요. 기도 마룻바닥에 막 다 뒹굴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뒹굴고 옛날에는 입신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임재가 임해서 막 쓰러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막 대학생들이 쓰러지고 청년들이 막 중학생들이 막 쓰러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초등학생 때 경험했잖아요. 첫 번째 경험을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때 대학교 다니던 여학생이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 기도하는 데를 못 들어오고 기도 문 밖에서 우리 말하면 저 문 밖에서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청년부 임원을 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그런 임재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밖에서 막 두렵고 떨리는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같은 동기 나이가 똑같은 학년이었어요.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우리 자매님도 여기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임재가 임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함께 기도하면 함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순종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 문 앞에 딱 가버리면 그 인생이 바뀌지 않았어요. 들어왔어요. 그래 기도하대. 그때 뭐 숙대 다니던 누나 선배 또 뭐 대학생들 여학생들 여러 명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때 사모님이 거기 성령 임재에 처음 한 사람 중 4명인가 나왔어요. 선교사가 한 명 나오고 사모님 나왔다니까 아멘 안 하네요. 예? 대통령 나왔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전공하고 아주 길이 다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고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근데 개척해가지고 그 사모님 목사님 제 선배신데 목회도 잘하세요. 저기 경기도 시흥에서 한 분은 충청도에서 목회하는데 그분도 목회를 잘하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내게 하나님 주신 길은 이 길이다라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죠. 그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간 거예요. 시흥에서 개척한 선배님은 완전히 산속 밑에 옛날 시골 동네에 닭장 같은 데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금 수백 명이 모여요.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우리 교단 그 교육자 수련에서 만나가지고 그 사모님 최아목인데 우리 최 사모님 우리 청년부 때 기도원 칠부산 기도원 생각나요? 생각나다 말다. 자기가 거기서 불을 받은 건데. 성령 임재를 경험한 할렐루야. 그 삶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전부 혼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한번 경험하고 속사람이 뒤집어지고 은혜가 뭔지를 알고 찬양할 때도 정말 영광스럽게 좀 찬양을 하고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막 충만히 경험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디모데야, 이제후로는 내가 순교하고 나면,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고 나면 너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면류관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지만, 썩어지는 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디카요 신에 의롭고 선하고 공정하고 올바름을 담고 있는 이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하나님 주시는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도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면류관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딱 붙잡으니까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의 길을 사도 바울이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그 믿음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이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